에코프로 BM입니다.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. 시장의 프리미엄을 안고 가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이 에코프로 BM은 금요일에 5.9%나 장중에 강세를 띄었습니다. 상당하죠. 어마어마합니다. 일단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어요. 와우. 300%의 무상증자. 일단 착시현상이 나겠죠. 300%의 권리락이 발생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? 주가가. 그렇죠. 권리락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11조 원대, 12조 원 뭐 이런 수준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와, 4분의 1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.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VM의 변동성은 27일부터 상당히 크게 더 나올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변동성에 대해서 부담 요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일단은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서 보셔야죠. 일단 금요일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이 또 그간의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강도 있는 흐름을 연출했는지 시가총액 코스닥 1위로서의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얼마나 높은 수익 범위를 가져가셨는지 40만 원대 초반 작년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LNF와 마찬가지로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. 사실은. 근데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거죠. 투자지표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. 상당히 크게 성장한 종목입니다.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시각, 해석. 또 미국의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요? 친환경에 대한. 그렇게 됨으로써 2020년 이후에 민주당이 대선의 승기를 잡고 테슬라가 미국에서 초강세. 거기에 연동된 2차 전지 초강세. 그 흐름이 에코프로 BM에서도 형성이 된 겁니다. 일단 에코프로 BM의 월요일 이후에서는 이제 수정 주가 범위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수정되기 전 주가 흐름 보시면 뭐 상당히 상승 삼각형의 지점, 이동평균선에 밀집돼 있는 이 지점, 이 흐름에서 이 강력한 상승 잉태형, LNF가 이 상승 잉태형이 형성돼 있잖아요. 에코프로 BM 이 상승 잉태형 형성된 이후에 주가 흐름은요 굉장히 가팔라집니다. 마찬가지예요. 주봉의 기준에서 꼬리 달고 이번에 미끄러졌지만 시장 영향이 대부분이고 추세 전체 추이 부분은 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흐름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주봉의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시장 지수 대비해서 시장 지수 여기까지 밀려 있잖아요. 주가는 엄청나죠. 이 엄청난 힘의 흐름, 꼬리 쫙 달고 돌린 이 힘의 흐름. 그 흐름을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런 흐름 범위를. 32.78%. 언제부터? 4월 6일부터. 또 4월 26일 테슬라가 12% 폭락한 날. 그렇게 해서 27일 날 개파락이 이렇게 나온 날. 윤종두와 함께였다면.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테슬라의 4월 26일 조정 12%는 트위터 인수에 대한 부분입니다. 시가총액 5위가 12% 빠졌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가 밀려 내려온다면 이 당시에 42만 원 그리고 LG화학이 얼마요? LG화학이 저 당시에 45만 원대. 그러고 나서 LG화학 60만 원 찍어주죠. 얘도 마찬가지예요. 60만 원 수준까지 다 올라왔었죠. 쭉쭉쭉쭉쭉쭉 응? 이라인까지 이라인이 얼마야? 55만 6,900원 42만 원대에서 그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고 나서의 눌림폭인데 다시 잉태형입니다. 무증 권리력 이후에 당연히 엄청난 탄력의 기준이 나오겠죠. 일단은 에코프로 VM의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수정 주가를 놓고 보셔야 돼요. 상승 삼각형의 기준. 어떻게 될까요? 달력을 받겠죠. 여러분들이 와 나도 이런 종목 갖고 있었으면 이번 폭락장에 6월달 기준에
시장 20%까지 꺾이고 6% 반등 나온 그 16% 꺾여 있는 이 장에 이 에코프로비엄 시가총액 1위짜리 종목이었다면 나는 너무 행복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윤정도와 함께 시장 주도주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. 그 시장 주도주 어떻게 샵 3989 문자 보내시고요. 그리고 야간 교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일요일 야간 교육 또 주말 교육 개장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성규 TV에서 7시부터 7시 50분 교육 그리고 노란톡에서 장중 내내 추가 적용 교육 불기둥 마스터님의 변동성 종목 그냥 변동성 종목 쭉쭉쭉 상한가라면 상상상 불기둥 샵 3989 윤정도와 함께 주도주 시가총액 1위에서의 이런 수익 범위 가지고 계실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.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.